킹라니. 내가 털린 송편은 세 잔. 선물을 돌리겠다는 것인가? 너희의 운명은 파멸에 성공적 척결 실패. 송패 두 장으로 어떻게 이겨? 킹란이 세 번 받았어요. 듀얼 전에 간소화 좀 들어가고. 오케이. 아 선공 덱 할까? 아 한 번만 더 선공 순성 조개 한번 강화하고 싶네. 야 아니면은 그냥 아나콘다 넣은 다음에. 아 잠깐만 씨. 야 너 해봐. 포인토스 이기면 그냥 해. 그냥 조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씨. 하나. 못 지켜도 돼. 배틀 페이지 빼. 배틀 페이지만 빼면 이기잖아. 자, 이거는 엔틱 기어라기보단 락 엔틱. 뒤졌다. 아, 이거 싸가지가 없어서 안 되겠어. 이놈들 훈육해야 돼. 드디어 성공입니다. 제 계획대로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성공이야. 오, 쉣. 성공인 게 할 게 없다니. 인게이지. 막히면 일적 바이어 세트 엔드. 수공이었으면 순살인데 말이야. 이거 왜 고민해? 막시! 자 생각해봐. 인게이지 한 장으로 아나콘다 각이 나오나?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하자. 어떻게 가능하지? 가가리로 토큰을 다시 보아. 괜찮아요. 드로우 많이 해도 한번 하자. 세트 엔드가 궁극이지만 전합니다. 전에 비트. 이거 막히면 그냥 울어. 가가리 이거 막히면 울어. 포용 날라오면 혼의 비트. 생각 왜 혼의 비트를 가져오지? 이 생각할 거야. 어? 선도인데 왜 혼의 비트를 가져와? 자 근데 여기서 아나콘다까지 통과돼야 돼. 기도에 마커 안 맞춰도 되죠? 근데 이 체인이 난 무섭다. 아이씨 아나콘다까지 빨려는데. 이거 효과범이 아니에요. 나 스파이더. 잠깐만 스파이더면 되나? 효과 몬스터. 기어라. 스파이더면 됨. 스파이더 효과몹인가? 효과몹이네. 나이스. 어 일적 있어 해. 하세요. 일적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와라 링크일. 스파이더 들어오 주마 해. 어떻게든 일단 락을 걸어 이수에게. 나와라 링크이 아나콘다를. 효과 발동 2000제요. 낙인 융합. 나와라 진현용. 자 상대 턴에 조겐 발사하면 또 모르지. 일적으로 공격력 찐따 만들 수 있어. 턴 엔드요. 발동. 자 조겐 내꺼. 조겐이랑 등지. 무덤에 지명자 없겠냐고. 없다면 없네. 자 조겐을 수비로 대죠. 일적 먹이면 공격 낮아져. 나오세요 조개님. 아 일세기가 문제임. 경감님 해주세요. 자 받아라 조개니다. 송파으로 되나? 안될 수도 있어. 스쿠임 특수화 불가능. 레이노아트 문어남자 융합 안되면 파괴 안돼. 그냥 공격하겠지? 그럼 일적으로 무효화시키고 내가 뚫어버리면 이김. 절반에도 뚫려. 어? 왜요? 뭔가 공격력이 좀 많이 올라가네. 1400. 하 절반 낮춰도 1400이네. 사기잖아. 무식하게 쓰네. 고객님 순성이었다면 그냥 끝인디. 그냥 때리겠네. 이거 아니었으면 이겼어. 깃털은 뭐 막을 테고. 줘봐. 뭐야 이걸 때리는데? 아 레이노아트로 이거 안전하게 치려고? 이러면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일적! 자 필요가 없으신 아나콘다랑 긴급 다이어. 어차피 못쓰지. 어?
안 돼, 계산자님 조졌다잉. 이러면 리플레이 때 돼. 오마이갓, 너무 빨리 산다. 몬스터로 보내면 리플레이. 그렇네, 맞아. 이 룰을 까먹었다. 몬스터로 보내면 리플레이가 돼. 데미지 스텝 때하면은 되는데 말이야. 근데 취소가 돼. 됐어. 이러면 조개 살렸어. 아니다. 무효 카드가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깃털을 먼저 쓸까? 일단 깃털이요. 크라임 날아오겠지요. 아, 내 털일 수도 있는데. 순성이었다면 락을 걸면서 밀텐데. 네, 포트리스 다크골렘 소환도 됩니다. 크라임! 오케이, 포트리스 다크골렘 루트로 가자. 패 죽여. 되나? 상대 뒤집게요. 대상 안 됨. 나오라 안 뒤껴 포트리스. 가볼까? 이론사 킬각인가요? 어드밴스 소환! 조개님과 알비온으로 어드밴스. 나오라 안티규기어 다크골렘! 에펙트! 두 장 가져옵니다. 하나 버릴 거예요. 버릴 거 한 장. 안티규기어 땡크. 뭐라라가 없네. 융합 소환! 안티규기어 퓨즌! 나오세요. 안티크기어 카오사이 안토! 융합 소환 이라네! 이런 미친 공격이 내려간다고. 스쿠임! 오? 최강의 융합 카드. 초융합이라고. 자기 거 두 개에도 개체수가 줄어. 개체수가 줄어서 안 죽을 것 같은데? 도로곤. 오? 이러면 일세계가 작동하네. 효과 트리고. 초융합은 효과다. 이러면 카자가 터지나? 이제 킬각임. 얘는 대상 내성이야. 포트리스를 터트리고 하나 더 나오나? 문어 남자가 나오면 어떡하지? 문어 남자가 나오면 망하는데? 일세계로 포트리스를 깨. 터리서 제인 그립습니다. 조겐겐님 순성 조겐이야말로 마듀의 구원인가. 이러면 터지고 뒤집히네. 포트리스가 터진 걸로 인해 엔티키어 몬스터 한 장이 특수한 가능해. 이거 특수한으로 이길 수 있나? 초융합은 예상 못했네. 증지대 세트 엔드가 아늑했지만 선공 조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조개 나오면 버튼 멈추는데. 젤리님 마듀 버그 있어요. 문어 남자로 나온 거 버튼 빨간색 아닌가요? 버그 리폭 좀. 그니까요. 루루칼로스가 통제도에? 그렇네. 루루칼로스가 통제를 해. 특수를 하면 얘가 통제를. 어? 안 뒤집은 건가? 샤리크. 샤리크로 카오스 자이언트를 무효하는 건가? 카자 무효만 돼도 러지가 돼. 하하, 카오스 사이언트가 바닐라 됐어요. 이 카드는 마법 함조 효과를 받지 않네. 뭐야, 지금 알았네. 왜 안 받지? 이 카드는 마법 함조 효과를 안 받잖아. 배틀이요! 나는! 메타 노이즈. 어? 뒷면이 되네. 어? 이 카드는 마법 형제 안 받네. 배틀입니다. 도롭 아웃보이! 간통 디멘트 아르티미트 파운드 아르티미트 파운드 아르티미트 파운드 나노넷 티아라멘츠 격파 카오스 자이언트 아카데미의 비밀병기는 마법 함정 효과를 안 받는다네. 봐봐, 토털의 증지 드로우 이겨요. 아시겠나요? 드롭 아웃보이 오시스레트의 낙제생.